다육이를 불닭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유리타일 홀소를 가지고 이게 구멍이 안 뚫려져 있는 화분 구멍을 뚫어서 사용할 건데요. 요건 제 호야가 있었던 화분이에요. 여기 화분이 큼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걸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달라고 하셔서 구멍을 뚫기로 했습니다. 요거는요 화분은 아니고요. 이거 다이소 소품이에요. 2,000원인데 요게 그냥 다용도 꽂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뚫리지 않아요.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게 은은하니 다육이들 입장 색깔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짝꿍으로 사가지고 요것도 유리타일 홀소로 구멍을 뚫어서 화분으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유리타일 홀소 사용하는 방법 좀 요번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유리타일 홀소를 전동 드릴에 끼워서 45도 각도로 처음에 기울여서 구멍을 뚫다가 홈이 파이면 거기에 이제 그 고정을 시켜서 물을 붓고 이렇게 그 구멍을 내면 되는데 물은 처음부터 부어주셔야 돼요. 열이 많이 납니다. 요 호야 화병은 3개를 뚫었어요. 유리타일 홀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전동 드릴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유리타일 홀소 직경을 가끔 물어보세요. 이 직경은 자 1cm 됩니다. 1cm짜리예요. 1cm짜리 가지고 구멍을 뚫으면 어느 정도 크기로 뚫리냐면 자, 요 정도 크기로 구멍이 뚫립니다. 예쁘게 깔끔하게 뚫렸죠. 자,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집에서 독이나 자기나 혹은 양념병으로 나오는 유리병 같이 단단한 물건들은 이걸로 뚫는데 10분? 혹은 어떤 건 20분도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은 이런 도자기로 된 애들은 얘네들은 되게 빨리 뚫려요. 한 2분? 3분만 3분도 안 걸려가지고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리타일 홀소로 이렇게 두 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요 다용도 수납 그 꼬지가 화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 제 호야가 살았던 제 요 구멍 없었던 화분인데 자 이렇게 구멍 3개 뚫었어요. 구멍 3개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화분 배수가 잘 되는 화분 기능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리타일 홀소를 전동 드릴에 끼워서 맨 처음에 사용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요거를 여기 사용 이 유리타일 홀소의 사용법에 다 나와 있어요. 물을 반드시 부어야 되고요. 이렇게 기울여서 홈을 낸 다음에 나중에 한참 만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유리타일 홀소 요거 가격은 저는 얼마 주고 샀냐면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한 15,000원 안쪽으로 산 것 같아요. 너무 저렴한 거는 저는 안 사고 싶었어요. 금방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단단한 유리를 갈아내려고 하면 얘가 어때야 되겠어요? 아주 날카롭고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4만원, 5만원짜리는 그런 건 사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렴한 것도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꽤 많이 썼어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성능은 괜찮고 유리같이 단단한 거는 이제 뚫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이런 물은 독이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뚫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타일 홀소로 다이소 요거 다용도 요 꼬지 화병을 뭘로 만들었어요? 화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너무 격하게 심어주고 싶네요. 자, 뭘 심어줄까? 합식을 하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병이 약간 이제 높이가 있어서. 그래서 베란다를 막 둘러보던 중에 자, 이거는 뭐 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얘가 괜찮았거든요. 장맛비 맞고도 괜찮았는데 정말 얘가 그 저희 집에 와서 계속 거리대에 살았던 다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우짤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내가 적심을 하지 않고 한번 버텨보겠어 라고 했는데
적심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지금 여기가 보면 다 물렀어요. 다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나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약간 이제 물이 들으려고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얘는요,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놔둬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적심하지 않고 내가 너는 그대로 한번 키워볼게 했는데 안 되겠죠. 정말 너무 심각하죠? 다 죽을 거예요. 이 화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말 그 달기비풀 같아요. 얘가 지금 화재인데 달기비풀처럼 너무 약해요. 네. 이 와중에 깍지도 있네요. 자, 너무 약해갖고 만지면 만지는 대로 화재 잎이 떨어지고 물러지고 지금 그러네요. 이 깍지 보세요. 자, 이 깍지 지금 엄청 큽니다. 자, 여기도 깍지가 몇 개 있어서 깍지를 좀 잡았습니다. 저는 뭐 이제 깍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뭐 만날 수 있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마주쳐도 낯설지 않고 경악하지 않고 그렇다고 반갑지도 않아요. 반갑지도 않지만은 반가우면 안 되죠. 아우, 이 너무 막 여려가지고 잎이 너무 여려요. 진짜 저희 엄마 표현대로 정말 풀 나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다가 자, 네가 다육이라면 여기서 좀 몇 날 며칠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자, 아이고야. 그렇게 그 짱짱하게 그렇게 예쁘게 컸는데 이 여름에 장마에 훅 크면서 완전히 우짤하면서 진짜 이렇게 병약하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좀 놔두고요. 그리고 제 요 루비가 지금 컨디션이 좀 이상하네요. 저는 루비 키우면서 요런 컨디션의 루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루비가 녹아내린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루비처럼 순한 다육이가 그런가? 라고 했었는데 얘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루비를 제가 물을 좀 줄 거예요. 제가 뿌리를 봤더니 엄청 지금 말라 있거든요. 자, 제가 요 루비 자, 저한테 요것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분무기. 자, 요 분무기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요.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긴 분무기입니다. 요렇게 생긴 분무기인데요. 유압식이에요. 유압식 사용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동 유압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압력을 만들어요. 압력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다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압력을 만든 다음에 여기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돼요. 이거를 탁 누르면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지금 요거는 소주하고 제가 퐁퐁을 살짝 넣은 그 물이에요. 자, 소주물 이렇게 비율 어떻게 하시나요? 하는데 솔직히 대충 합니다. 자, 그 제가 다른 분의 영상을 보니 비율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종이컵 한 컵 그 물에 소주 뚜껑으로 한 뚜껑을 넣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용량이 큰 그 분무기여서 대충 소주 한 반병 정도 훅 들이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퐁퐁은 진짜 이렇게 우리 펌프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정도 했어요. 저게 아마 2.5리터 정도나 되는 아주 큰 그 분무기 용량이 될 겁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구멍을 뚫은 요 다이소 화분에다가, 요 다이소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심어주고 싶어요. 다육이를 심어주고 싶은데, 지금 어떤 게 예쁠까 고민이 자꾸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여기다가 뭘 심어줄지 좀 찾아볼게요. 분갈이 영상은
다음 업로드 시간에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다 분갈이를 하고 나니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서 좀 놀라웠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별로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